안녕하세요. 육지 수락한입니다. 오늘은 홍어과 설탕만 있으면 되는 사과 전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사과는 베이킹 소다 또는 식초에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사과 전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물을 준비해 줄게요. 물 300ml에 15g의 소금을 넣어줍니다. 자, 너는 옆에서 이걸 젓고 있거라. 이리온. 동생이 소금물을 잘 녹이는 동안 저는 사과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. 시끄러우니까. 이렇게 사과 심지 도려내는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기는 해요.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과 씨에는 독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. 맨 첫 번째 장은 안 이쁘니까 빼주고요. 다음 거부터 5mm 이내로 썰어줍니다. 아! 어! 요 남은 거는 제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난 졸여가지고 사과파이 만들려고 그랬는데. 싫으면 말고! 근데 언니, 응. 좀 파일 것 같아. 어떻게, 네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실? 나중에 조선하라 힘! 핫! 아, 근데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데? 근데 안쪽은 안 됐어. 큰일 났어. 뭐? 네가 제대로 중앙 걸 못 들었네. 응. 이런 경우 반을 갈라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반은 가른 거는 또 가른 것대로 반달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. 반달 모양이 매우 많아질 예정입니다. 오, 생각보다 중앙 뚫는 게 어려운데? 내가 잘한 거지. 스킬의 차이랄까나? 너무 부럽다. 사과가 너무 얇게 썰어지면은 바스라져서 전과의 그 쫀득쫀득함이 없어요. 홍옥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부사나 뭐 다른 종류의 사과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 홍옥의 새콤함이 좋아서 홍옥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서 정리해둔 사과를 쪄주도록 하겠습니다. 찜기에 이렇게 실리콘 시트가 없을 때는 면보에 물을 적셔서 놔주시면 됩니다. 사과 물을 잘 빼서 사과가 겹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. 묽게 빼주는 좋은 조수로 덮은 자네. 아주 훌륭하구만 자네. 아, 자꾸 입에 들어가려고 그래. 맛있지? 그런 의미에서 맛있는 네이버한거. 예쁘게 잘 쌓아놓은 사과는 찜기에서 이거는 좀 겹쳐놨기 때문에 5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쪄진 사과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맛있다. 제발. 그만 먹어줬으면 해? 어, 에이, 김이상궁아. 설탕을 잘 묻힌 사과는 60에서 70도로 맞추고 5시간에서 6시간 집에 있는 건조기의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텐데 쫀득쫀득하게 마르면 된 거예요. 가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! 설탕물 떨어져! 빨리빨리! 이렇게 설탕물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요. 파는 주고 가야지! 새 파는 달라고! 다 말려진 사과 전갈을 조심히 뜯어서 정리를 해줍니다. 맛있단 말이야. 어떤 거 먹으면 돼? 뭘 먹어? 안 예쁜 거 먹을게, 양심상. 묻혔다. 맛있지? 니마, 밥 카페라. 치워. 이거 우리 열심히 닦아야 돼. 어떻게 닦아, 이거? 긁어내야지. 이렇게? 어. 먹어봐. 사과 사탕이다. 아, 아니야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사과 5kg로 전과를 다 만들었어요. 5kg 만드는데 요거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많이 해도 된다. 난 10kg 아니야. 다 물어. 만들 때 주의사항. 사과를 겹쳐서 찌게 되면은 여기에 색이 물든 게 보이죠? 나는 하얀색, 빨간색이 극명하게 나눴으면 좋겠다. 안 겹치게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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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찌고 난 다음에 잘 펼쳐놔야 돼요. 그래야지 물이 안 들고 이쁘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이쁘다고 생각이 돼요. 썰다가 한 2mm 정도였던 거거든요, 얘네들은. 너무 얇아요. 쫀득쫀득한 느낌도 별로 없고 저는 5mm를 추천드릴게요. 5mm가 도톰한 게 아주 맛있어요. 아, 남은 꼬다리는 꼬다리대로 사과 처트니를 만들어서 드시고요. 사과가 많이 선물 들어왔다거나 질려서 못 먹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간식, 술안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그럼 안녕!